하나, 둘. 그렇죠. 그러니까 드라이브가 이제 걸리는 거 보면은 되게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뭐 파워 이런 걸 떠나서 안전하게 잘 거세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타점을 내가 못 잡을 때가 되게 많을 거예요. 자, 한번 자세 한번 써보시겠어요? 자,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내가 준비 자세, 솔직히 준비 자세도 이렇게 하시죠? 네. 준비 자세에서 내가 만약에 리시브 자세 한번 해보세요. 리시브. 자, 리시브 자세에서 내가 드라이브를 한다 그러면 이 동작을 바꿔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그대로 걸거든요. 드라이브, 자, 스윙 빼보세요. 아니, 그렇죠. 뺐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여기가 중심인데, 보세요. 이렇게 좀 열어줘야 돼요, 공간을. 그렇지, 그렇지. 조금 좀 열어주고, 자, 스윙 내렸어요. 자, 올라가면서 이제 만족스러운 임팩트. 그러니까 드라이브 자세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나란히 쓰지 말고, 보세요. 이게 내가 준비해도 이게 좋아요. 이렇게. 이거라도. 자, 한번. 자, 공간을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준비했다가. 자,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자, 뭐, 다른 얘기로 하면은 드라이브 자체가 볼이 왔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잡아놔야 되거든요. 커트 드라이브는 너 스윙으로 잡아놓냐 그게 아니고, 네, 중심 있죠. 중심으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뭐 스윙이랑 이런 걸 어차피 따라가니까 이렇게 되는데 중심을 안 잡아놔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딱 보고 있잖아요. 약간 그냥 이렇게 임팩트가 팔로만 거는 느낌이에요. 볼게요. 자, 준비하세요. 자, 하나, 둘. 자, 중심 잡아놔요. 하체. 그러니까 자,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하체가 잡아놓을 때 보세요. 같이 떨어지면 안 돼요. 보세요. 오른쪽으로 좀 더 기울어진다는 느낌 있죠? 이런 느낌. 근데 이게 주저앉는 느낌이에요, 지금요. 하체를 쓰긴 쓰는데. 자, 하나, 둘. 자, 하나, 둘. 자, 임팩트. 자, 준비. 하나, 둘. 그렇지, 그렇지. 하나, 둘. 자, 임팩트. 자, 준비. 하나, 둘. 그렇지, 그렇지. 하나, 둘. 자, 다시요. 자, 위치. 그렇지. 하나, 그렇지. 하나, 둘. 자,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걸 때는 박자가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중심을 이렇게 잡으니까 스윙이 늦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 중심하고 스윙하고 안 맞는 거예요. 어색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걸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맞춰야 돼요. 네, 그렇죠. 그걸 맞춰야 돼요. 다시 중심이랑 하나, 둘. 그렇지, 괜찮아요. 하나, 둘.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임팩트 하나, 둘. 자, 다시 괜찮아요. 자, 하나, 둘. 자, 하체. 하나, 둘. 그렇지,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중심. 하체, 중심. 그렇지, 그렇지. 자, 하나, 둘. 네, 좋아, 좋아. 하나, 둘. 좋아. 하나, 둘.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드라이브, 커트 드라이브 실수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중심하고, 그러니까 스윙하고 박자가 안 맞아요. 안 맞을 때가 있을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가 드라이브를 팔로만 걸려고 하니까 그게, 그러니까 커트볼을 이기지 못하는 거나 컨트롤이 안 돼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중심 잡아요. 하나, 둘. 그렇지, 그렇지. 하나, 둘. 아, 좋아. 하나, 둘. 자, 다시요. 자, 준비했다가. 하나, 둘. 네, 좋아요. 자, 하나, 둘. 그렇지, 그렇지. 하나, 둘. 아, 좋습니다. 하나, 둘. 다시. 자, 하나, 둘. 자, 기다리고.